나와. 어디 테러리스트 보고 이렇게 나와. 네, 맞습니까? 저 조용합니다. 왜 나오냐고요? 정신 차렸어요. 소개.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누구지 모릅니다. 지금 한나라당에도 김선동 의원이 있던데. 안녕하세요. 민주노동당의 김선동입니다.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색해요. 이해해 주시고요. 근데 그날 국회에서 뭐를 이렇게 집어던졌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터졌으면 그날 문의 동안 못 시켰어요. 그 SY-44라고 총류탄 89년서부터 93년까지 유행하는 건데 그거 어디서 훔쳤어? 글쎄요, 저도 그거 보니까 있던데요.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걸 제대로 그 이 저걸 빼 안전핀을 빼고 제대로 던져서 빵 터지면 그 보내장 다 날라가요. 근데 이게 불발탄을 만들어 본 거야. 셀프 울트라 그레이트 빅뉴스 혼자 먹었어 일단. 그 다음에 남으니까 손으로 집었고 위에다 던지고. 아이고 뭘 잘했다 여기 올라가 있어. 왜 불발탄을 만들어 보려고? 그 진짜 독한데. 아 그러게 말입니다. 아 그러니까 배우니까 혼자서 저 카메라 클로즈 배우니까 혼자서 이러고 한참 져 있어. 와 인간 독하네.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 터지자마자 뒤로 돌아서서 정의와 부의장한테 사뇌를 선포하시오 그리고 나서 기다렸던 겁니다. 아 기다렸던 건데 그런데 아직 불발탄 만든 걸 얘기하는 게 토하니까 뭘 터져. 그런데 사례를 선포 안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저 김선동 다시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